4분의 3 곱하기 15분의 28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분모는 4 곱하기 15 해서 60이 될 거고, 그렇죠? 60이죠. 그리고 분자는 어떻게 되죠? 분자는 3 곱하기 28 해서 84가 나옵니다. 그렇죠? 84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거는 60분의 84는 가만히 보니까 분모는 15 곱하기 4, 그리고 분자는 21 곱하기 4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4고, 그리고 분모는 15 곱하기 4죠. 달리 말해서 어떤 말이냐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15분의 21, 그죠? 15분의 21 곱하기 4분의 4죠. 그죠?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죠. 왜냐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는 것은 4 곱하기 15분의 3 곱하기 28이잖아요. 반대로 4 곱하기 15분의 3 곱하기 28은 4분의 3 곱하기 15분의 28로 바뀔 수도 있죠. 그죠? 서로 나눠 왔다 갔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4 곱하기 4는 뭐죠? 그렇죠? 분모와 분자 같으면 이건 1이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15분의 21은 그냥 15분의 21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니까 21과 15는 각기 7 곱하기 3과 그리고 분모는 5 곱하기 3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5 곱하기 3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이것은 5분의 7 곱하기 3분의 3이 되죠. 5분의 7 곱하기 3분의 3인데 3분의 3은 1이죠. 따라서 5분의 7만 남게 되겠죠. 그죠? 그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분모와 분자 중에서 곱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같이 이렇게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죠? 7분의 5가 됩니까?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